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최고의 배당 성장 ETF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구독자님들은 어떤 ETF를 선택하실 건가요? 배당률이나 주가 상승률, 배당 성장률 등 어떤 조건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만 가장 많은 표를 받는 ETF는 역시 SCHD일 겁니다. 높지는 않지만 3%대 적절한 배당률과 10%가 넘는 연평균 배당 성장률 덕분에 당장 돈이 부족하지만 투자할 시간은 충분한 투자자라면 SCHD로 미래에 풍족한 배당 현금을 꿈꿔볼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SCHD는 고배당주의 대표적인 약점 중 하나인 주가 우하향에도 내성이 있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1200만원씩 일반 계좌에서 SCHD를 투자한다면 21년 후 받게 될 세후 월배당금은 대략 215만원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구나 쉽게 종합소득세와 건보료를 내고 난 미래의 찐 세후 배당금을 계산해 볼수 있는 나만의 배당금 로드맵 3.0 버전을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해당 영상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이처럼 11년 동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SCHD지만 최근 발표된 분기별 배당금과 주가 흐름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배당 성장률 10%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죠. 아직 4분기 12월 배당금 발표가 남았지만 4분기 배당금이 작년보다 10% 증가해도 2023년 연간 배당 성장률은 5% 수준입니다. 물론 5%라는 숫자도 절대 낮진 않지만 SCHD 명성에 비하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S&P 500과 나스닥은 주가 수익률도 상당한데 SCHD만 마이너스입니다. SCHD를 집중적으로 모아간 분들이라면 더욱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올해 수익률만 보면 부 13%, QQQ 38%, SCHD 마이너스 8%입니다. 이처럼 이중고에 시달리다 보니 SCHD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의심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떠나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SCHD보다 좋은 배당 성장 ETF를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서드리도 일반 계좌에서 SCHD를, 연금 계좌에서는 한국판 SCHD를 모아가는 중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쭉 모아갈 계획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SCHD 올해 성과를 보고 있으면 아쉬운 감정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달랠 겸 여러 가지 ETF들을 살펴보던 중 SCHD보다 더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고 마침 10월 5일 배당금을 지급한 S&P 500 ETF 부의 올해 배당금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부 3분기 배당금은 한 주당 약 1.49달러로 작년보다 1.6% 늘어난 수준이지만 1분기, 2분기 배당금은 각각 8.3%, 10.1% 성장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부는 고퀄리티 배당주만 선별해서 모은 SCHD보다 훌륭한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4분기 부 배당금이 전년 대비 5%만 성장하더라도 올해 연간 배당 성장률 6.1%로 4분기 배당금이 10% 늘어나야 연간 배당 성장률 5%가 되는 SCHD보다 높습니다. 부와 똑같이 S&P 500을 추종하는 IVV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 배당 성장률은 조금씩 다르지만 IVV도 4분기 배당금이 5%만 성장해도 올해 배당 성장률은 6.1%입니다. 즉, 미국 최고의 기업 500개에 투자하는 S&P 500 ETF는 안정적인 주가 수익률뿐만 아니라 배당 성장률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부와 IVV 연평균 배당 성장률도 7%가 넘습니다. 사실 비슷한 내용으로 약 1년 전에 영상을 업로드했었고, 그 당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셨는데요. 최근 배당금 현금 흐름이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SCHD를 중심으로 여러 배당 ETF들이 자주 언급되다 보니 요새 저의 관심사와 투자 비중 역시 이쪽에 조금 쏠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최고의 배당 ETF이자 최고의 배당 성장 ETF는 S&P 500 ETF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한번더 확실하게 각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S&P 500 ETF인 부가 서대리 일반 계좌 포트 비중 1위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연금 계좌 역시 국내 상장 S&P 500 ETF가 비중 1위일 것이고요. 물론 부처럼 시가배당률이 2%도 안 되는 ETF를 배당 ETF라고 할수 있는가 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S&P 500 ETF는 당당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연평균 배당 성장률도 7%가 넘는 아주 훌륭한 배당 ETF라 생각합니다. 다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것처럼 S&P 500 ETF는 배당률이 1%로 낮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현금 흐름이 당장 필요하다면 부보다 다른 선택지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월 100만원 배당 받으려면
시가배당률 1.6% 기준 부에만 7억 5천만원 투자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세정 기준이라 실제 필요한 투자금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대신 배당률 4%라 가정한 SCHD라면 필요한 배당금은 3억 원이고 배당률 8%로 가정한 JP라면 1억 5천이면 충분한 만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나에게 맞는 최고의 배당 ETF가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서대리는 저뿐만 아니라 와이프도 월급을 받고 있다 보니 주가와 배당 성장 모두 기대할 수 있는 부가 당연히 1순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SCHD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SCHD가 지지부진할 때 열심히 주워 담을 예정이고 월정님 매수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클수록 나중에 상승 전환했을 때 더 큰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이죠. 당장 나스닥 ETF인 QQQ의 작년과 올해 수익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QQQ 수익률은 -33%였지만 2023년 올해 수익률은 약 38%입니다. S&P 500 섹터별 수익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비슷한 사례를 정말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엄청난 방어력을 보여준 유틸리티 섹터는 올해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과 재작년 날아다녔던 에너지 섹터는 2019년, 2020년 수익률 꼴등이었습니다. 올해 수익률 1등인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작년에 꼴등이었죠. 근본 배당주가 많이 포함된 필수 소비재나 리츠 섹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리츠는 2021년에 잘 나갔지만 2022년과 2023년에 저조한 모습입니다. 과거 수익률을 살펴보면 2013년 최악의 한 해를 보낸 리츠지만 2014년에는 바로 수익률 1등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돌고 돌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지향하고 아직 목표 수량까지 다 모으지 못한 서대리에게 요즘처럼 배당주, 리츠 수익률이 안 좋을 때가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SCHD는 앞으로도 열심히 모아갈 계획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늘 그랬듯이 결국 배당주와 리츠, SCHD가 최고라는 시기가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